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용인에 사는 60대 후반 아들, 41살 아들, 미혼인 아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예요. 네. 아들 때문에 아들 주택 청약을 할까 하고 전화 드렸어요. 어디 둘러보고 계실까요? 네, 용인 플랫폼 시티를 보고 있거든요. 네. 제 아들이 무주택이고 청약 통장도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세대 분리는 오늘 이 컨설팅을 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해외에서 오래 살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2년 체류 후 출국하고 출국한 다음에 22년이나 23년에 아마 플랫폼 시티가 분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후년쯤이요.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서요. 빨리 상담부터 진행해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좀 복잡하네요. 예. 네. 늘 안 지나서나 아들 걱정이죠? 네. 장가도 안 갔어요. 안 간 사람 많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해외 거주할 때 청약 자격 요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연속해서 90일을 초과 안 하거나 연간 183일 초과를 안 하면 해당 거주자 우선에 넣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90일을 초과하고 183일을 초과하더라도 현재 국내에 있으면 기타 지역으로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용인 플랫폼 시티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해당 거주 지역으로 넣어야 유리하겠죠. 근데 이번에 발표된 게 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2년을 보여요. 이건 연간이 아니고 2년. 2년 동안에 연속해서 90일 초과를 하지 않아야 되고 입주자 모집 공고 현재 기준으로 2년. 연간, 그러니까 2년 동안에 1년은 183일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또 1년은 183일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해당 거주지역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어떤 상황이죠?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서 그러면, 2년은 일단 붙잡아 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용인 플랫폼 시티가 뭐 사전 청약이 내년 내후년 본 청약은 2023년입니다만 그러면은 용인 지금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투기 과열 지구로 들어왔죠. 원래 조정 대상 지역에 따라. 그러면은 2년 자격 요건인데 그런 거 있어요. 해외에 생계 활동을 위해서 나가는 거는 예외로 이번에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요? 생계 활동을 위해서 생계 놀러 다니는 건 아니죠? 네. 예, 어머니 용돈 줘가지고 여행 다녀라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코로나 퍼뜨리고 다녀라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런 거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예외 사항은 돼요. 아. 그러면 일단은 해당 거주자로 될 수는 있겠죠? 네. 일단은 1순위 요건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일단은 청약 자격 요건은 되는 거예요. 해당 거주자로. 그게 이제 일단은 중요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은 41세의 무주택자지만 청약 통장 부은 지 얼마나 됐나요? 한 1년 조금 안 됐어요. 뭐라고요? 1년 조금 안 됐는데 1년이요? 많이 선생님 저기 방송에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해서 지금 한꺼번에 많이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한꺼번에 많이 넣는 거는 이제 민영 주택이고 계속 넣으면은 투기 과열 지구니까 2년에 24회는 일단은 그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민영은 한 번에 보호도 되고 일반 공급은 월 10만 원씩만 인정을 해주는 거 있어요. 저기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하고 다릅니다. 자,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데 공공 분양이 있고. 네. 민간이 있어요. 예. 여기에 일반 공급이 있고 특별 공급이 있고. 네네. 일반이 있고 민간도 특공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점, 부양가족수라든지 무주택기간이라든지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게 84점 만점이 민간 분양의 일반 공급이에요. 네.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은 소득요건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고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거는 소득요건이 없지만 여기는 청약저축액이 많아야 돼요. 네. 하지만 월 10만 원씩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예. 아드님은 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특공으로 가야 되는데 생애 첫째나 예. 신혼부부는 모두 결혼을 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겠죠? 예. 자, 일반 공급 가점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좀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러면 그 자금 평수를 말고 자, 보세요. 약간 38평이나 이런 걸 보세요. 하거든요. 예. 예, 예. 뭐라고요? 38평이나 이렇게 약간 큰 거. 청약이요? 약간 네, 네. 약간 큰 거를 해 보면 그거는 이제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지금 조금 전에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신혼부부 특공이라는 생애 최초가 바뀐 네. 게 뭐냐면은 원래는 자녀 수가 좀 많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요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추첨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혼을 하면 좋아요. 결혼을. 결혼할 상대자가 있나요? 없어요. 결혼정보업체에 빨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좋은 방법 같아요. 예.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예,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